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지금 청담동 예. 힐스 에비뉴 오피스텔에 있는 지하 상가 매수할까 하는데, 예. 예. 네, 청담동의 힐스 데이트 오피스텔이요. 예, 오피스텔. 네, 지하에 상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매수할까 하는데, 혹시 향후 전망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지 저희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하라고요? 네. 지하고,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4억 초반요. 4억 초반이고, 네. 월세는 얼마 정도 나와요? 월세는 듣기로는 150에 200 정도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현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나왔어요. 아니, 분양. 현재 네. 어느 가게가 입주해 있나요? 아니에요. 새로 분양하는 거예요. 새로 분양한다? 네네네. 이게 기존에 있는 상가를 부수고 새롭게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보세요. 네. 자, 일단은 이런 상가를 투자를 할 때요. 네. 상가를 투자를 할 때는 가급적 지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냐면은 네. 나중에 팔때못 팔아요.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가 대충 150에서 200만 원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거는 네. 분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뒤에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있고 그 일대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또다시 상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텔레비전 켜 있으면 소리 끄세요. 네. 그러면은 이 상가는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상가는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조심해야 될 거고, 그렇게, 아, 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월세 나오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월세를 좀 적게 받더라도, 네. 훨씬 더 좋은 역으로 내려와서 네. 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사세요. 오피스텔이나. 아, 그래요? 그거는 공실이 없으니까 네. 그걸로 차라리 월세를 받으면은 월세 수익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네. 안전하게 가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생겨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가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권해요. 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은, 지금 잘 모르시겠거든.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은, 네.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잘 모르시겠거든. 아까처럼 우리 세미나나 이런 데 오셔서 좀 여쭤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